5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움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의 탈당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혀 우리 대통령 그럴 분도 아니고 우리 제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 시장께서 경우성으로 좀 정신 차리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다. 제가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꿈도 꾸시지 마십시오. 줄곧 갈등설이 있어왔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해 당대표가 되면 탈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란 내용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특정인이 당대표가 된다 해가지고 탈당을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없습니다. 당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온통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쏠려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과 스킨십을 해오며 업무성 발언을 이어오던 홍 시장이 또 한 번 국민의힘의 대통령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촉각이 더 곤두서고 있습니다. 당의 원로인 홍 시장의 언행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홍준표 시장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주는 전국의 타격이나 충격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천박하죠.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여당이 대통령 잘못 모시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는 홍 시장 생각에 동감이라면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탈당한 바가 있지만 이들 모두 탈당 시기는 취임 후 4, 5년이 지난 임기 말이었습니다. 갓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탈당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점은 분명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 윤 대통령, 향후 당정관계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당의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한 건데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로서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내부 주장에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내부 기류가 확연히 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두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의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중도층 흡수 공약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애초 여권의 핵심 의제였던 종부세 완화 문제를 민주당이 들고 나선 점을 두고 집권 여당의 무력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종부세 관련 이슈도 던지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도 미래 세대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계속
파고 노력을 하는 거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왔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여야가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할 점이 바로 수권 능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야의 향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